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지 또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달리했는지 함께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페이팔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2022년 상반기에 수익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CEO는 직접 나와서 불법 계정으로 인해서 사용자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도 좋지 않았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낮춰잡으면서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 보였습니다. 2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제네럴 모터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전망들은 좀 좋았는데요. 반도체 부족 사태가 개선이 되고 나면은 최대 150억 달러까지 이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 반도체 부족이 완화가 되면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컨퍼런스 콜에서 2025년까지 EV와 관련해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가 2%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을 했지만 0.8%까지 하락폭을 좀 줄여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AMD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AMD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서버와 PC 프로세서 판매에 힘입어서 2022년의 연간 가이던스를 함께 상향 조정했는데 이번에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5%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음식료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스타벅스는 EPS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2022년에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라고 스타벅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발표 하면서 주가가 1%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 리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5만 4천 대에 대해서 리콜을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완전 멈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 결함은 인정을 하지만 충돌이나 부상 사례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롤링스톱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간밤 증시에서는 2.7% 넘게 빠지 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오늘 새벽에 마감한 건 기술주가 일단 저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기술주의 호조에 힘입어서 특히 구글이 이거를 캐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오펙에서 현재 증산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는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4일 연속, 오늘까지 4일 연속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실적 호조로 인해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금리 인상 횟수라든가 이런 이 긴축 재정의 속도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유동성으로 오히려 이것을 상쇄시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또 WTI 유가 역시 현재 90달러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좀 휴장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가와 금리 인상 악재로 인해서 약세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지난주 조정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서 실적 호조에 대한 이를 힘입어서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는 금융시장에 그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을 더 지속할 것이라는 언급으로 인해서 앞으로 답답한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EIA의 재고 급감으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유가의 상승이 앞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천연가스가 현재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에너지발 경기 회복에 대한 제동이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슈로 인해 역시 정유주와 천연가스주가 앞으로 그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현재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은 연준의 긴축,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여러 악재들이 아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오늘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이므로 현재 변곡점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움직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주의해서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국내 증시는 설 연휴 이후에 일단 이어진 기대감이 오늘 증시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진단키트와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